기아 자동차 통상 임금 1심 판결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 업계는 하청업체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자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참에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왜곡된 거래 구조를 개선하자며 반기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임금 해석을 둘러싼 쟁점에서 법원은 대부분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인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 존립이 힘들다는 기아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대구의 700여 제조업체는 당장 기아차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하청업체로 전가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해외 이전은 그때 얘기했던 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실행될까요? 이제 그게 1차적인 걱정이 있고요.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을 적용해달라고 아마 요청이 아마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구시계는 기아차가 협력업체의 발주량을 줄이거나 납품 단가를 낮추는 등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이번 판결을 지역 협력업체의 위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뿐만 아니라 소재를 공급하는 기계 금속 산업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 기업들도 저임금 구조에 기댄 경영에서 벗어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갑질 구조를 개선하는 데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기업 원청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납품 단가를 일방삭감하는 것도 하지 말고 또 물량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구도를 만들자.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